저 새끼 얘기 들을 필요 없어. 다 쓰레기야. 근데 분명히 오늘 뭔가 음성이 이상했어요. 마치... 아니에요. 더 이상 말리지 말자고요. 여기는 센터. 센터장님, 방금 코드제로 신고 들어왔습니다. 신고자는 47세 정수자, 중학생 정도 되고 있는 남자아이가 황룡빌라 4층과 5층 사이 가스배관에 매달려 있답니다. 배관에 매달려 있다고? 119는? 불법 주차로 지금 차다리차가 못 들어가고 있어요. 구급차도요. 그리고 신고자 말로는 피해자가 5층 창이나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다 반사적으로 가스배관을 잡은 것 같다는데요. 실수로 떨어진 거야 아니면 범죄 상황인 거야? 통화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급해 보입니다. 알았어, 연결해. 신고자님, 골든타임 센터장 강건주입니다. 지금 학생 하나가 가스 배관에 매달려 있다고요? 그렇다고요. 지금 해마 아빠 애가 난간에 매달려서 죽겠다고 저러고 있어요. 지금 벌써 떨어질 것 같아요. 아이고, 좀 좋아. 저 현수야, 꽉 잡고 있어. 쇠로된 뭔가가 심하게 떨리는 소리가 들려. 저기 좀 전에 해마 아빠네라고 하셨는데 혹시 피해자 이름이나 보호자가 누군지도 아시나요? 보호자는 해마 아빠라고 우리 동네 원장님이신데 희귀병 있는 애들 돌본다고 시골에 물려받은 집이고 땅이고 다 팔고 평생 봉사만 하시는 분이에요. 거기 애들이 엄청 착하거든요. 이상하게 저 애만 저렇게 말썽이네. 이름이 현수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한 중학생쯤 되려나? 일단 근처로 가셔서 스피커폰으로 피해자랑 얘기 좀 할 수 있게 도와주시겠어요? 아, 예. 학생, 제가 먼저 드릴게요. 박연, 지금 당장 갈 테니까 터치로 사용한 시력 내려. 진요원은 해마 아빠네 관련 자료 찾아보고. 네, 알겠습니다. 코드제로 상황 발생. 신고자는 47세 정수자, 현수란 이름의 학생이 현재 풍산시 성진구 성진중앙로 30구 황룡빌라 가스배관에 매달려 추락위기란 신고가 들어왔다. 출동팀과 성진지 부대 조속한 출동 바란다. 네, 바로 출동합니다. 맞아. 다행히 성진구라면 그리 멀지 않아. 강센터는 센터로 돌아가고 난 여기 애들 차 타고 현장으로 간다. 뭘 그렇게 쳐다봐? 골타팀 잘 굴러가야 특본도 굴러갈 거 아니야? 송수철 원장이 운영하는 소아 희귀병 환자들 쉼터 맞습니다. 그 현재 위탁아동은 15명이고요. 그 중에 표현수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 나이는 만 19세로 올해 성인이 됐고 주소는 풍산시 성진구 성진중앙로 19길입니다. 근데 나이에 비해 체구가 작아서 좀 어려 보이는 것 같은데요? 해마빠의 집이랑 황룡빌라가 가까운 걸 보니 지나가다 들어간 것 같은데 하필이면 5층이 공실인 바람에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일부러 공실로 들어갔다는 건데 설마... 지금 앞이야. 올라갈게. 신고자님 도착하셨나요? 잠시만요. 네, 아무리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벽에다 콜만 받고 있어요. 솔직히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제 한번 제대로 사고칠 줄 알았다니까요. 신고자님, 그 핸드폰을 최대한 가까이 대주시겠어요? 네. 예. 너 현수지? 이제 경찰들이 올 거니까 가만히 있어. 어? 어머머, 제 등에 벤 상처가 있네. 피나는 것 같은데? 어머, 쟤 좀 봐. 예. 가만히 좀 있어. 너 원장이잖아. 신고자님,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 주십시오. 왜 저 말을 반복하는 거지? 법칙성이 있는 단어를 기계적으로 반복하고 다른 사람들 말에 집중하지 못한 채로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어. 설마 아스퍼거 증후군? 진희원, 당장 송 원장님께 전화 연결해봐. 네, 알겠습니다. 네, 송수철입니다. 네?
하나. 우리 현수가요? 예, 제가 지금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예. 셋. 저 원장님, 혹시 현수 아스퍼거 증후군이 맞을까요? 예, 중증 아스퍼거 증후군 맞습니다. 아주 어려서 발병했고요. 저희 집에 온 지는 한 8년 정도 됐습니다. 요즘 많이 좋아졌는데 그 여자 때문에. 저 원장님, 현수를 좀 진정시키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 현수는 끝말잇기를 좋아하는데요. 예, 그런 불안한 게 좀 안정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끝말잇기요? 박 형사님, 박 형사님은 계단 쪽으로 가서 구조상 안 살피세요. 구 형사님은 옥상으로 가죠. 네. 지구대는 최대한 빨리 에어쿠션 설치해요. 시간 없어요. 네. 그쪽 상황 어때요? 형, 택도 없습니다. 이거 손이 닿지도 않는데 뭐. 구 형사님요, 여기도 불가능합니다. 밧줄 밑에도 없어요. 다들 이쪽으로 모이세요. 지금 불안기 끊어지면 피온수 그대로 추락입니다. 예. 예.